직성이 센 걸 누르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거나 행동했던 걸 한 템포 늦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,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촉이 세다는 건 자꾸 나랑 상관없이 어떤 안테나 같은 게 서서 말을 막 하고 싶거나 참견이 하고 싶다는 거니까 그땐 입을 한 번 더 다물어야 된다는 거고, 팔자가 싸나워도 1년 12달 싸납지는 않아요. 1년 중에 유달리 싸나운 달이 있고 유달리 스무스한 달이 있으니까 세다고 한 번쯤 들어봤던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봐라. 팔자가 센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봐라? 직성이 세고 촉이 남다르고 성격이 강하다는 뜻인데, 직성이 센 걸 누르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거나 행동했던 걸 한 템포 늦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, 생각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촉이 세다는 건 자꾸 나랑 상관없이 어떤 안테나 같은 게 서서 말을 막 하고 싶거나 참견이 하고 싶다는 거니까 그땐 입을 한 번 더 다물어야 된다는 거고, 그리고 꿈을 꾸거나 꿈자리가 사납거나 순간에 막 예민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수면의 모드를 조금 키워야 되고, 내가 요즘 꿈을 많이 꾸면 잠자리 방향을 살짝 바꿔서 순간 싸납거나 팔자가 싸나운 걸 잠시 누를 수는 있어요. 그때를 피해가는 거니까. 팔자가 싸나워도 1년 12달 싸납지는 않아요. 1년 중에 유달리 싸나운 달이 있고 유달리 스무스한 달이 있으니까 싸나운 거 같으면 잠시 행동도 한 템포 늦추고 생각도 한 템포 늦추고 잠자리 방향을 살짝 바뀌어서 기운을 온화하게 해줘야지 싸나웠던 게 잠시 주춤해지죠.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.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점집 가서 사주를 선생님께서 푸시는데 팔자가 좀 센 팔자다 또는 팔자 센 여자 만날 거다, 팔자 센 남자 만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. 좋은 거예요, 안 좋은 거예요? 안 좋은 거죠. 근데 아예 안 좋다고는 못해.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돈을 보거나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, 아니 뭐 땅을 살 때는 되게 그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남들보다 다른 견해를 딱 내세워요. 그래서 실은 도움이 돼요. 근데 정작 그 친구는 재수없어요. 내가 내 에너지를 순간 다 썼기 때문에,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말해주고 참견해줬기 때문에 내 주머니는 항상 비어있어요. 순간 기운만 쑥 빼주고 오는 거죠. 그러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. 근데 참견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신랑 입장에서 대주 입장에서 좋진 않아요. 내 말이 맞잖아 자꾸 그럴 거거든. 그럼 한 번 싸울 것도 세 번, 세 번 싸울 것도 열 번으로 늘어날 거니까. 내가 매번 그렇게 막 쌓아놓은 기운이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요즘 안 그랬는데 꿈자리도 별로고 컨디션도 별로고 자꾸 나도 모르게 참견하려고 하네? 그러면 한 템포씩 살짝 늦춰서 움직이시는 게 그 달만 잠시 넘어가면 훨씬 더 온화하고 순해지세요. 그럼 반대로 팔자가 약하다 이것도 있네요. 그렇죠. 엄청 온순한 친구들. 말주변도 없고 끼어들기도 못하고 쉽게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자기 의견도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친구들은 온순하기보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같이 섞일 줄도 알아야 되고 기름이라 그러면 기름끼리 같이 융화도 돼야 되는데 여기 가도 못 섞이고 저기 가도 못 섞이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반대 성향에 움직여야 돼요. 근데 반대로 그런 친구들은 독서하거나 혼자 있거나 혼자 핸드폰 보거나 혼자 테레비 보거나 혼자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나가는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. 그런 친구들은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. 조금 더 나가서 혼자 조용히 여럿이 움직여서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혼자 조용히 산책해서 어제 20분 움직였으면 오늘은 30분, 내일은 40분. 내 주위에 그런 친구가 현재 있거든요. 집에서 안 나와요. 지금 1년 반째. 근데 지금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 앞에 호수공원에서 운동해요. 운동하면 땀도 흘리고 처음에는 운동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가끔씩 벤치에 앉아서 커피도 먹고 조용히 앉았다가 들어간대요. 근데 기분이 너무 좋대요. 이게 자꾸 밖을 나오는 연습을 해야죠. 이게 나는 그 친구랑 대화하면 나는 들어주는 역할만 해. 계속 말하라고. 나한테라도 말해봐. 그게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할 거니까.